수원시 행궁동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인, 성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맞섰던 예술가 나혜석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혜석의 생가터입니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서 1896년에 행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좀 낮았거든요. 근데 나혜석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혜석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그 당시에 변호사였던 김우영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 조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생 자신을 사랑해 줄 것,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방해하지 말 것, 그리고 시어머니와 전칠 딸과는 별거하게 해줄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인식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나혜석의 삶은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보는 이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혜석이 시대를 앞서갔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혜석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원시 행궁동은 시대를 앞서갔던 예술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